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햄입니다. 옥일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옥프로치가 시작이 됩니다. 옥프로치. 네, 보통 어프로치에다 옥자를 붙인 건데요. 그냥 모양으로 보면 일반 어프로치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개념, 같이 쳐다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같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배웠던 내용이 같다고 생각되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거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수인 이병 골프학교. 네, 저는 MP518 아이언을 실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MP518에는 샌드웨지가 같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웨지를 별도로 선택을 하시기도 하죠. 왜냐면 이 스윙 웨이트가 훨씬 더 묵직합니다. 그래서 헤드가 잘 느껴져서 채가 떨어진다 이제 그런 느낌을 편하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제가 진짜 쓰고 있는 이 S로 여러분들께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56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바운스로 되어 있고 옥프로치를 제가 뭐 몇 개 보여드리죠. 뭐 여기에서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딱 놓고 뭐가 차이가 있나? 뭐 이병 프로가 뭐 대단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또 괜찮네. 뭐 소리도 깔끔하고 그런데 끝까지 공을 안 보내 이 사람이. 자 다시 놓고 들고 이런 식으로 가고 뭐 굴려도 봤고요. 그다음에 클럽 페이스 열어서 한번 이렇게 띄어도 봤고요. 뭔가 편해 보여. 그런데 다른 점이 보이질 않아. 뭐 그게 왜 옥프로치야? 그냥 어프로치에다 옥자만 붙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옥스윙,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스윙의 최정점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사이드 블로그가 있어요. 사이드 블로그가 있는데 옥프로치를 할 때 머리를 참 신기한 게 진짜 우리가 옆을 치겠다고요. 이렇게 오른발 쪽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스퀘어를 만들고 이렇게 보면요. 완전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 공이 맞겠나 막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 옥프로치를 해볼게요. 뭐 사이드 블로우니까 놓고 가서 와 공만 딱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다시 여기서 레디하고 와 이 머리가 뭐 저렇게까지 돼 있네요. 다시 여기에서 머리가 이렇게 놓여 있죠. 오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치지? 근데 딱 들고 치니까 오 싹 빠져나가는데요. 사이드로 치니까 근데 샌드웨지로 사이드라는 걸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로프트가 너무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누워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드니까 로프트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마지막 이렇게 놓고 가서 와 뭐 공만 딱딱 떠낼 수가 있죠. 사이드 블로우라니까 거의 제 스윙 포만 보세요. 어떻게 하고 치는지 완전 머리가 뒤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치면요 공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떠져요. 근데 어프로치는 깔끔하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컨트롤이라는 이슈가 또 들어가요. 거리 컨트롤, 탄도 컨트롤이라는 컨트롤이 들어가요. 야 큰일인데 이거 완전히 타겟도 안 보고 쳐가지고 이거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큰일이다. 이거 지금 내가 치고 이거 이 정도 치면 몇 나가는지만 외울 수밖에 없지. 이거 뭐 감각적으로 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사이드 블로우는 해야 되고 어프로치는 해야 되겠고 아, 이 사이드에 힘을 만들 수 있는 거. 아하! 회전 중심! 회전 중심은 골반이 이렇게 돌면서 몸을 회전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굳이 내가 옆을 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사이드에서 칠 수가 있겠네. 내가 가만히 한번 스윙하지 말고 골반을 돌리면 오, 얘가 그냥 가져가네? 와, 신기하다. 다시 놓고 나는 치지 않는데 골반만 돌리면 오? 얘가 가져가네?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 거리를 만드는 그 느낌 정도는 내가 들어주고 어떻게? 이것도 뭐 이렇게 뛰면은 안쪽에 맞고 쉔크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딱 5% 치로 들고 인으로 빼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인으로 뺀 느낌을 가지고 빼는데 좋아. 그러면 오기로 그 다음 붙였어. 그 다음에 스윙을 했는데 뭐 205기가 어프로 치하는데 터세요. 아, 털면 좋지. 근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터는 건 멀리 내보내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오기로 하고 붙였어.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윙은 그대로 인사이드로는 빠지지만 손으로 동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높이만 유지할 수 있다면 골반을 뒤로 지그시 빼면 오! 사이드 블로우 성공! 다시 그대로 오기로. 왜? 옥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회전 중심 골반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겨드랑이가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골반 쓰는 건 저만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에요. 기존에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교수가들이 골반 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블로우가 전제되지 않는 골반 턴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옥프로치의 셋업을 보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탁 밑으로 내려다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옥프로치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렇게 안 꺼냈잖아요. 왜? 공을 옆으로 보는 걸 세뇌시키려고. 그냥 여기 있지만 칠 때는 우측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움직임을 세뇌시키려고. TV를 보면 여기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시계를 보면 시계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볼을 보는. 제 기준에. 이러한 본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옥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오른발 쪽에다가 공을 두고요. 오른발 쪽에다가 공을 두고 오기로 붙이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딱 붙은 상태, 그리고 가서 골반. 골반에 의한 사이드 블로우를 만들었을 때 내가 세팅한 그 모양이 그대로 구현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공을 한번 굴려야 되겠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핸드 포워드 프레스를 더 하고 여기에서 들고 골반 그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굴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띄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띄울 때는요, 내가 막 몸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클럽 페이스 여세요. 그냥 클럽 페이스 열고 똑같이 열면은 분명히 헤드가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골반 어? 에이, 바운스로 치긴 쳤는데 완전 우측으로 날아가네. 이상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똑바로는 섰는데 열었더니 우측으로 가요. 당연하죠. 클럽 페이스가 열렸는데. 그럼 클럽 페이스 열 때는 그만큼 왼쪽으로 치겠다는 생각을 해서 왼쪽을 이쪽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 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똑같이 턴을 하면 똑바로 날아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조준법이에요. 그래서 옥프로치를 할 때는요, 그냥 뭐 여기에서 젖혀 뭐 들어 그게 아니라 털어도 없어요. 그냥 들어. 들어는 사실은 옥프로치는 옥스윙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작은 스윙에서 요 정도 드는. 근데 젖혀는 스피드를 내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방향성을 위한 거예요? 스피드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면 옥프로치 할 때는 뒤로 젖히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가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옥프로치 즉 어프로치는 멀리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컨트롤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 옥프로치는 그린 주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프로치라는 의미는요, 드라이버로 원온 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어프로치예요. 내가 목적지까지 다가갈 수 있으면 그 샷은 모두 어프로치예요. 4번 아이언으로 200m 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린에 다다를 수 있는 것도 어프로치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옥프로치는 그린 주변의 플레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 가고 들고 나서 골반. 뭐 빗나가기도 어렵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겨드랑이가 붙어 있으니까 이미 딱 꼭지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중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컴퍼스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팔 좀 당겨라, 팔 좀 당겨라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거, 제가 그때 신문 때리기로 예 들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치기에는 사이드 블로우가 안 돼요. 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무리 옆에서 치려고 해도 감정이 개입이 되면서 뒷땅도 나고 탑 뒷땅 나니까 들겠죠? 탑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신 없다, 팔 당겨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골반은 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 역할. 그래서 나 이 손으로 치면 자신 없다, 에이?
우리 요즘에 심형래 아저씨 다시 코미디 하신다는데 제가 심형래 아저씨를 좋아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놓고 드는 것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성격을 그대로 구현해 주세요. 옥프로치에서 골반님. 와, 어떻게 공만 이렇게 떠져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0m다, 20m다 그런 사이즈의 크기지만 만약에 내가 하프 스윙을 넘어갈 때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옥프로치 거리 조절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뭐 하프 스윙 정도로 간다. 하프는 여기까지가 하프 스윙인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내가 하프라고 생각했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각 들고 골반이 도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역시나 오른 겨드랑이에요. 오른 겨드랑이와 왼 골반이 만났을 때 완벽한 옥프로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스윙이 여기에서 이제 커져요. 하프 스윙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프 스윙은 내가 하프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올라간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코킹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스윙은 뭐예요? 힌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뒤로 해서 힌징. 꺾였어요. 꺾였죠? 근데 꺾이기 직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꺾이기 직전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 뭐 한 40m까지도 컨트롤이 되네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스윙이 필요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오른손목이 꺾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른 힌징이 들어가고 골반. 여기에서는 당연히 털기 동작도 일부 개입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연습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들어 골반이에요. 뭐 짧은 건 들어 골반, 그리고 긴 건 젖혀 골반, 이런 식으로 해서 옥스윙과 사이드블로우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 분들은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웨지 형태 온오프에서 나와 있는 그냥 뭐 포지드 아이언이라고 돼 있네요. 포지드 웨지인데 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지 이거? 근데 아무튼 포지드 웨지예요. 근데 이런 웨지를 사실은 전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웨지의 장단점은 뭐냐면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는 굉장히 정교하고 예리하죠. 그런데 정교한 터치를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날카로움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S도 가지고 다니고 이러한 56도의 전문 웨지도 가지고 다녀요. 언제 쓰려고? 타이트한 라이나 아니면 벙커 샷을 할 때. 벙커 할 때 사실 뭐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묶음형 S는 조금 불리한 게 있어요.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모래를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쳐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그냥 딱 들면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좀 편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 힘 쫙 빼고도 그냥 골반만 돌리면. 그런 데서 장점이 있는데요. 이 웨지의 단점은 뭐냐면 내 풀거리를 때릴 때 아무래도 내가 힘을 다 쓰면 거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56도 웨지를 세게 치면 100야드, 그러니까 90m를 치는데 이 샌드로는 같은 뭐 로프트거든요, 56도. 근데 이걸로는 제가 10m에서 15m를 더 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건 풀스윙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번에 골반 스윙입니다. 좀 이번에 세게 쳐봤어요. 보통 제가 그걸 90m 정도를 치는데 지금 딱 91m, 제가 말씀드렸던 거리가 나오죠? 그리고 같은 56도예요. 골반 스윙. 치면 조금 더 나갈 것 같지만 뭐 그래봐야 한 3m 정도 더 나갔는데 실전에서는 제가 사실 100m를 보고 칩니다. 뭐 아침이라 그런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웨지는 어떠한 형태를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상급자라고 한다면 뭐 이 웨지 전문으로 나온 그런 웨지를 좀 가져다니시는 게 좋고요. 뭐 저는 사실은 우드 계열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14개 클럽을 쓰는 데 있어서 좀 클럽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샌드도 가지고 다니지만 진짜 이 전문형 웨지도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 그리고 어프로치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캐디님한테 웨지 둘 다 주세요. 56도하고 S 같이 주세요 해서 들면서 그 상황 판단해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일에 맞추시면 돼요. 굳이 이 S랑 똑같은 각도를 쓰기 싫으면 뭐 58도나 60도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플레이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뭐 누가 뭐 갖고 있대보다는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그 컨비네이션을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 클럽 세트를.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자, 어프로치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린 주변에 사는 걸 제가 옥프로치라고 표현한다고 그랬고, 그냥 뭐, 이거는 뭐. 이 소리 들어보세요. 지금 뭐, 퍽 소리가 납니까? 그냥 공만 쩍쩍 떨어지잖아. 제가 그런다고 지금 막 무지하게 열심히 집중해서 치나요? 아니죠? 옥프로치는 공은 오른발 앞쪽에다 둡니다. 그리고 핸드 폴스는 무조건 해야 되죠? 핸드 포워드 프레스는 무조건 합니다. 공은 오른발 앞꿈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하냐, 똑같이 쓰느냐,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픈해도 되고 똑같이 써도 되고, 다만 오른발 앞쪽. 그리고 여기에서 손이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핸드 포워드 프레스. 약간 다쳐도 괜찮으니까 열려고 할땐 여기서 이렇게 열면 되고 그만큼 돌았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백스윙 할 때는 그냥 안쪽으로 뺀다는 느낌. 그렇다고 이렇게 빼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빼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은 일자로 빼도 되는데 전제 조건은 겨드랑이가 안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옥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겨드랑이 앤 힙턴이에요. 겨드랑이 앤 힙턴. 힙턴은 사이드 블로를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스윙 보여드리면 그대로 안쪽으로 뺀다는 느낌. 그래도 여러분들 볼땐 거의 직선형이죠? 가고 골반 가고 골반. 여기에서 젖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쥐고 골반 골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옥프로치 시작됐습니다. 옥프로치 뭐 디테일하게 생각나는 거 계속 주제 잡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옥프로치 끝나면 옥펏 가고요. 옥펏 끝나면 옥벙 가겠습니다. 참 옥자 붙이는 거 재밌네요. 시리즈로 해서 진행이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옥번까지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 옥스윙 아이언 시리즈에서 다시 쫙또갈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제가 레슨 드린다고 다 아시는 거 아니잖아요. 반복 학습. 저도 영상을 반복으로 찍으면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죠. 짜깁기를 해서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실력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자랑해주세요. 그게 옥팸을 늘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만 알아야지. 그거는 선한 의지가 아니에요. 제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레슨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옥 선생이었습니다. 절대!